물건 사세요 여러분. 떡매 사세요 떡매. 떡매 맛집. 내가 무슨 이 유튜브는 그림 유튜브가 아니라 완전 망원. 망원. 망나니 부분 다 자를 거라 말이야. 오늘은 영도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참가하려고 가는 중인데 완전 늦었어요 지금. 보통 플리마켓 할 때 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세팅하는데 지금 12시 40분 정도 됐거든요. 장소는 여기 영도에 보면 무량장이라고 선박들 모여있고 창고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배 일대랑 창고 빌려가지고 여는 플리마켓입니다.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밀짚은 언니 거예요? 아 진짜요? 요거에 그러면 취미 활동은 아니신 거죠? 이걸로 수익을 계속? 이건 약간 부수입 같은 느낌이에요. 네. 투잡 느낌? 네, 투잡이에요. 따로 입고. 그렇죠. 오, 엄청 많다. 다 먹어버리시죠. 여기는 거의 만 원이고요. 얘네 5,000원. 질러버릴까? 질러.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그치? 이렇게 살찌는 거야. 산 거 잘하네. 어우 차가워. 소감 표현해 주시죠. 너무 차가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가 시려요. 너무 차가워. 뭐야 이거? 아이스박스에 넣어놨나 봐요. 냉동이야? 이제 냉동고가 내야 되는데. 그래도 맛있다. 녹은이가 맛있어요. 부드러워. 아, 오징어 먹어 티맨다. 그럴 땐 이 종이를 씁니다. 오, 그 뭐예요? 메모지인데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쑤시개용 메모지. 아니에요, 윤선님 거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임시방편 쓴 거예요. 아, 내 토끼랑 잘 어울리는 걸? 예, 사세요. 마음껏 사세요. 어떤 거 사세요? 신화 에코백이. 이게 더 잘 나가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스티커 받아가세요. 나도 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커플로 같이 하자. 좋아, 좋아. 우정템. 애들이 싫어하잖아. 그만 좀 찍으라고. 친구들 유튜브 하시나요, 혹시? 사진은 저는. 보시나요, 혹시? 저 구독해주세요. 이름 뭔데요? 파도 드로잉이라고 영어로 치면 나와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친구들 제 명함들도 들고 와요. 여기에도 제 뒤에 유튜브 주고 있어요. 그리신 거? 네, 그린 거. 4,000원짜리 감기. 엄청 통통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자. 갈릭 페퍼 소스.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대기의 사진을 찍고 뿌리치는 소스에 찍고 난 못 찍었다. 하지 마. 안 찍는다. 이쪽 구독자 나갔다. 진짜 5만 원이에요? 아니요, 가짜 5만 원. 메모지예요. 5만 원처럼 생긴 메모지. 엄마 나 2,500원 나 이거 사. 나 이걸로 가지고 싶구나. 용돈이 많아지길 바라며. 약간 부적 같은 거야? 네. 마음 아프다. 선물해줄까요? 아니, 이건 내 거잖아. 어린아이 취향을 저격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데. 아, 2,500원이요. 와, 마지막 남은 거 나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5만 원이 인기가 많군요. 아, 팔링.
다 팔리고 요거 샘플 하나 남았어. 많이 사셨어요. 이거는 대떡매라고 좀 큰 사이즈 외모죠. 공부하실 때 많이 쓰세요. 무난하지 않지? 사면 쓸 일 있지 않겠어요? 영수증 같은 거 모아가지고 써요. 갖고 와야겠다. 다음에 봉투를 더 큰 걸로 준비해. 우리 큰 손을 위해서. 안녕히 가세요.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세팅 다 끝냈는데 그래서 설치할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업체 명 같은 거 이렇게 부스 앞에다가 달면 더 좋아요. 일요일의 배치 어제랑 살짝 다르죠? 잘 팔리는 물건을 앞에다 놔두고 두 번째 열이는 조금 덜 팔리는 애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런 거 메모지나 뭐 자기 물건 같은 거 좀 사용 용도 이걸 어디다 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면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판매될 때마다 판매 수량 같은 거 이렇게 수량 기입해주시면 다음 마켓 때 몇 개 챙겨올지 그런 거 수량 파악도 되고 좋습니다. 명함에 SNS 주소나 연락처 같은 거 적어두시면 나중에 뭐 추가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외주 같은 것도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명함도 있으면 진짜 좋아요. 계속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목마른데 매번 생수 사기도 그래가지고 텀블러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의자인데 낚시 의자? 엄청 가벼운 의자거든요. 보통 마켓 나가면 의자를 하나씩만 줘가지고 저희는 사람이 두 명 아니면 세 명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분 스페어 의자를 하나씩 꼭 챙겨다 놔요. 감사합니다. 네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스티커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오늘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3,000원이에요? 얼마예요? 아, 이거 3,000원이에요. 근데 가게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오늘 팔릴지 모르고 사실 안 챙겨왔어요, 이거를. 하나 남았다고 하니까. 하나 남을 때 사셔야죠. 매진 인방. 이렇게. 스티커도 같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이건 뭐죠? 이거 새우 바탕이요. 이거는? 이거는 불고기 화덕 피자. 우와, 예. 이야. 아, 이거, 잘 이거, 먹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있어요. 일요일 점심. 사이다까지. 네, 사이다까지.
완벽. 캬. 아우 좋다 야. 맥주와 시리즈. 괜찮네. 아이고. 피자. 맛있다. 맛있나? 네, 짱 맛있어요. 짱맛! 짱맛! 작은 카페 카누 카영 카영 어때요? 카영 안녕하세요. 쫀득쫀득 카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녹차와 쫀득쫀득 찬 붕어빵이고요. 티백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오늘의 상품 녹차 끝입니다. 찬 붕어빵. 포장이 아주 소리가 엄청 좋아요. ASMR 아니죠? 어, ASMR이요. 좌우로 해야 된다. 쫀득쫀득 붕어. 오, 약간 카스테라 느낌인데? 팥 들어간 커스타드 느낌이에요. 맛있어. 아, 뜨거워. 이렇게 해서 일요일 엠마켓도 끝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먹방만 찍고 가는 기분인데?